오늘 4차 전당대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당대표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은 다음 그 방송 출연 일정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조금만 짧게 진행하시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우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일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예방하실 계획 있으신지 혹은 현재 뭐 일정 따로 조율 중이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그 이 행사장에서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님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소속과 성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MBC 손한을 기자님. 예,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그 지금 대표님 당선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마자 야당들에서 일제히 제3자 특검법 빨리 추진해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평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랑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지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야당은 지금 뭐 도대체 특검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나 봅니다. 저는 야당과도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죠. 뭐 지명직 최고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뭐 5분 전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 한겨레 신문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향후에 당직 인선하실 때 혹시 소위 말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님들도 기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이니 뭐 이런 친 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은 예를 들어 친한이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과 많은 유능한 분들,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요 앞줄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신현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막 당선되시긴 했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런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잖아요.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특검을 수사할 만한 수사 대상 자체가 있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그걸로 인해가지고 마약 수사가 가능해졌고 무고 수사가 가능해졌죠.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나머지도 무슨 소송 관련한 얘기도 있던데 항소. 그거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회피해서 아예 제가 보고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를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억지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한 육성 영상, 뭐 댓글팀 의혹으로 인한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훼손 등등에서 법적 대응을 이제 조치하시겠다고 했거나 예고하신 사안들이 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법적 대응 모든 거 다 취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뭐 가짜 페이크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그걸 인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걸 인류적으로 제가 지금 뭐 그 지금 당선된 마당에서 그 중에서 아주 뭐 좀 너무 과한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이유로 할 수 그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있었던 사이 기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고 가야 된다. 라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래서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줄에 박 기자님 소속과 성명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박상곤입니다. 일단 맞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대표님을 전당대회 기간 내내 괴롭혔던 게 사실 총선백서였습니다. 그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당대표로서 총선백서 언제쯤 발간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이 상당 부분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걸 그 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당대표로서 갖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윤총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OBS 윤총 기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가 재보궐 선거와 2년 뒤 지선 그리고 대선 정권 재창출인데 어떤 행보부터 시작하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당이 민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죠. 그걸 제가 어떤 구체적인 걸 먼저 지금 지적할 단계는 아니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내내 저는 변화를 내걸고 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60몇 프로의 압도적인 표를 민심과 당심이 주셨죠. 그러면 저는 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심과 당심의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55분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할 건데요. 질문 두세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조중원 기자입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일단 대표가 되신 후에 탕평책은 좀 어떻게 쓰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그 친윤계 의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당선되시면서 지도부에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데 좀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견을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로 해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겠습니다. 꼭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설득당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서 질문하시고 계신데 예. 아, 네, 중앙일보 윤주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제3자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 반대에 부닥치시면 그래도 발의를 강행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당내 설득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지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대표로 오늘 됐고요.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을 보겠습니다. 네.
질문 정말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저 까만 옷 입으신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길지 않았어요, 전당대회가? 아, 길었어. 네.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후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은 저기 손 드신 하늘색 와이셔츠 입은 기자님.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각종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고 여당은 다시 한번 플리버스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꼭 좋은 정치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적도 있었죠. 결국 그건 집권여당이 민심과 한편이 됐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해서 지금 저렇게 한마디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